꼬안아, 너 하고 싶은 거 있어? 꼬꼬마 어린 나이로 살다가 죽는 거 같잖아. 나 죽어도 어른으로 죽고 싶어. 그래서 루기릭 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고한의 버킷리스트 대공개! 궁금하다 궁금해! 자, 버킷리스트 과연 뭘까요? 날 거야! 어? 꼬안아 산다고! 아... 산다고! 무엇을 할까요? 혈기왕성 소원 성취 프로젝트를 위해 의리에 죽고 사는 친구들 반면 자 거기 학생 주목 혈기왕성한 소원과는 정반대로 여기 똑 부러지는 경제관념을 앞세운 소원을 품은 소년도 있죠. 네 보통 30 내지 40리터씩 주면 돼요. 어느 날 누나에게 소원을 고백하는데 사천군 수청막 한 마리만 있으면 고백 많이 하죠. 누나 힘들지 않고 공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돈도 벌 수 있고 말이야. 소를 키우겠다는 19 소년의 당찬 꿈. 과연 가난한 살림의 누나를 위하는 착한 동생 민우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다시 보는 K무비. 소원 성취를 위해 새 친구가 벌이는 버라이어티 코믹쇼. 최신 영화 위대한 소원과 오직 소를 키우겠다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1972년작 누나와 소입니다. 먼저 위대한 소원입니다. 조용히 친구의 소원 성취를 위한 계획에 들어가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고난뿐. 저기 둘이입니다. 아 진짜 어떡한데. 정정당당히 말할 수 없는 소원으로 고환은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해 미칠 지경. 무슨 일이야? 너 세수하고 싶어? 예, 아까부터 세수를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저희가 시킬게요 어머니. 하지만 민우는 고구마가 아닌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원 성취 문 앞에 다다르는데 평소 때보다 공부가 알파고처럼 머릿속에 척척 들어오는 이유는 동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든든한 댁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뿐인 누나. 너 자신 있니? 누나 헤어스타일이 한효 같은데요? 성기리는 거 없는 건 자신이 아니다 돈이야 돈. 서울 봉제공장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금 20만 원을 턱! 아니, 동생 학비를 대주는 것도 모자라 소원까지 들어주시겠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민우. 소시장을 돌고 돌아 고른 소를 사서 집으로 고! 새 식구를 들인 다음 날 새벽부터 풀을 베고 풀을 옮기고 정성 들여 여물을 만드는 고단한 일에도 민우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소원을 이뤘기 때문이라나 뭐라나. 소를 보고 있느라면 돈이 보인다 보여. 그런가 하면 갑덕이는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려 하다 가족에게 제대로 찍히고 수많은 여학생에게 멀쩡한 뺨만 거덜이 나게 되는데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려고 지금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군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100%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환이. 그들의 소원 성취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소원이었습니다. 자, 누나와 소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개월이 지나고 비둥비둥 살이 찐 소를 몰고 시장에 간 민우. 좋은 값에 팔아 새끼도 낳고 점점 식구가 늘었죠. 어젯밤에 소가 새끼를 낳았거든요. 아주 건강해. 어머! 이제 모두 12마리가 된 거죠. 고등학교 졸업 후엔 본격적으로 축산업에 뛰어들어 집도 새로 고치고 외양간도 크게 지어 제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민우. 서울에서 누나를 데려와 네. 가족 모두가 함께 사는 또 다른 행복을 꿈꾸는 해피엔딩이라니. 알뜰살뜰한 이 두 남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나 뭐라나. 헤어지지 말자고. 민우야 너 이런 말 아니? 먹구름 뒤엔 찬란한 햇살이 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내라. 벽에 걸어놔야 돼요. 이런 말 들어봤소? 못 산다는 푸념보다는 잘 산다는 용기를 가지라는 말 말이야. 지금까지 소원 성취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춘들의 이야기 위대한 소원 그리고 누나와 소였습니다. 자, 다시 보는 K코비. 소를 키우고 싶어했던 소년이 소원을 이루는 것과 네, 루게릭병에 걸린 우리 학생이 유덕한 씨가 네, 고환이가 소원을 이뤘을지 안 이뤘을지는 아직 모르고요. 네,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죠.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
그랬더니 가난한 것을 푸념하지 말고 네. 잘 산다는 용기를 가지라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만으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네. 소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그렇죠. 컸죠. 네. 그때 뭐 학비 되려면 우선 소 팔아야 되고 네. 그렇죠. 네. 소 팔아도 안 되면 땅 팔아야 되고 네. 그때 대학 나온 사람들이 네. 거의 다 우골탑이에요. 우골탑? 네. 그게 뭐예요? 소 팔아가 와서 대학 나왔다. 아~ 그래서 우골탑이다. 우골탑, 상아탑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으로 지금 트렌드로 따지면 약간 흑수저가 이제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소를 이용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예,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